용자 TV. 저번 주에 갔던 그 어디지 거기? 강화도 동막해변 위쪽에 이제 전망대 올라가는데 죽을 뻔했거든요, 진짜.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. 경사가 막 이래.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와 경사 막좀 오바하면 막 90도? 90도는 못 나가. 암벽 수준인데 거기. 암벽 타는 줄 알았습니다, 진짜. 어쨌든 뭐 운동을 좀 하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원래 이제 배드민턴을 쳤었는데 친구들하고 배드민턴 안친 지도 뭐한 3년 된것 같고 2년, 2년, 3년 된것 같습니다. 2년. 운동을 워낙에 안 하고 있어요, 지금. 그래서 백패킹도 지금 날씨가 좀 풀리면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경기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제가. 거품 버리고 거품 물고 쓰러질 것 같아서. 119 해교 오고.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한번 갔었긴 했는데, 뭐 너무 오래전 영상이어가지고 뭐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. 근데 함오동천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. 함오동천이 좀 약간 뭐 아예 백패킹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백패킹을 연습하는 개념으로 이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.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쯤 한번. 지금 춥지 않아요? 3월 달에 가시죠? 4월? 네, 웅녀가 좀 날씨가 풀리면 가자고 하니까 일단 뭐 어쨌든 고민을 해볼게요. 그리고 웅녀가 못 가게 된다면 저번에 함께 했던 충자 그 친구가 또 이번에 침낭을 또 미쳐가지고 또 140만 원짜리를 또 질렀대요. 네, 그것도 빌려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못 빌려주겠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사이즈가 안 맞지도. 사이즈도 안 맞고. 그래서 뭐 어쨌든 침낭도 샀다니까 그럼 쓰고 싶은 마음이 또 굴뚝같을 거예요, 그 친구도 또. 그래서 그 친구랑 한번 그 한번 시도해볼까 생각은 하고 저도 있습니다. 침낭 갖고 싶어요. 나도 갖고 싶어. 나도 갖고 싶어. 나도. 어쨌든 뭐 침낭도 저희는 구매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캠핑 페어 가서 돈 신나게 쓰고 올것 같습니다. 뭐. 탕진잼. 탕진 하고 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매주마다 올려드리는 영상을 이렇게 또 재밌게 봐주시고 또 좋은 답글 메시지까지 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오늘도 이번 영상도 보니까 많은 얘기들을 답글을 또 달아주셨더라고요.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. 자꾸 생각해,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? 뭐 어쨌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원래 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야. 어? 원래 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아니, 거야. 뭐 어떤 유튜버님들은 막 그냥 막 입에서 막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막 입에서 막 술술술술 막 이렇게 자, 막. 저는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한 3시간 찍어놓고 10분짜리로 만들거든요. 말을 엄청 많이 하는데 거기서 다 짜식기 해가지고 그나마 나은 것만 넣는데도 그 지경이에요. 말을 참 못합니다, 제가. 그래서 실망을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실망 좀 해달라 뭐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, 무서워서. 그래서 실망은 뭐 대략 한 2000분 되시면 뭐 그때나 한번 이벤트 준비하면서 그때 한번 실망 짤막하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마음 어쨌든 준비하시고. 마음이 콩나구나 뛸것 같습니다.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. 그리고 제가 제가 이번 주에 올라갔던 영상이 비내 섬이 올라갔을 겁니다. 비내 섬이 올라갔는데 비내 섬의 내용이 조금 더 있긴 해요. 근데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안 넣습니다. 저는 이제 또 항상 고민을 합니다. 이 매주마다 캠핑을 가기 때문에 상하로 할까? 항상 고민을 합니다. 너무 빡시기 때문에 매주 가다 보니까 너무 빡셔서 상하로 할까? 1립으로 나눠서 할까? 항상 고민을 하는데, 뭐 다른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, 그렇게들.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, 제가 처음부터 항상 출발해가지고 올 때까지 영상을 넣다 보니까, 이게 또
스타일이 바뀔까봐 섣불리 하지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1, 2부로 나눠서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답글로 좀 남겨주세요. 근데 1, 2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. 예. 그럼 영상을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근데 뭐 어쨌든 뭐 나는 25분짜리로 1, 2부로 해가지고 그렇지. 다수결로 해. 그 영상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도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제가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제가 그 올리는 시기가 보통 이제 캠핑을 갔다 오고 1, 2주 정도가 지난 이후에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. 뭐 다른 유튜버분들이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도 올리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일요일 하루만 쉬고 있고 그리고 또 일요일 날도 출근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매주마다 영상을 올리려면 어느 정도 영상들을 비축하고 있어야 끊이지 않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 주에서 두 주 정도는 좀 딜레이 된 영상들을 보고 계세요. 네. 나름대로 제가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좀 그래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가을님이 이렇게 또 저번에 영상에 대해서 이제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노력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한 주가 다르게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영상 편집을 전문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또 이제 뭐 사진을 뭐 전공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제 처음 올린 영상들을 보면 정말 날것 정말 날것입니다. 보기 싫으실 정도의 영상들일 거예요. 근데 그 영상들을 차근차근히 보시다 보면 아 노력을 많이 했구나 보이실 겁니다. 네. 신생아 수준이죠. 네. 거의 신생아 수준이다 진짜.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고 거의 한 3개월 정도는 구독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는. 네, 한 10명, 20명 미만으로 두세 달 정도 유지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근데 지금 한 3살 정도 됐나? 아, 그렇지. 좀 걷고 이제 좀 말 좀. 처음에 저는 이제 캠핑 영상 볼 때 이제 그 도토리 TV하고 85리터를 즐겨봤었어요. 처음에 초창기에. 그러다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이제 캠핑 유튜버 분들의 영상들은 거의 다 보고 있는데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. 예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. 거의 다 보고 있고 뭐 답글을 달고 안 달고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빠지지 않고 거의 다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다 보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봐야지 또 영상에 또 도움도 되고 또 이제 어떻게 촬영을 하시는지 또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를 봐야 저도 이제 따라가니까 전 아직까지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 보려고 합니다. 자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.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용자TV